흑기 캠샤프트를 빼낼 때 타이밍이 맞는 캠샤프트의 위치에서는 이게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진공펌프를 탈거 후에 캠샤프트를 빼게 되는데요.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쪽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. 저거 드러내는 것도 일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자 흑기 캠샤프트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진공펌프의 날개 부분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캠샤프트를 올려주면 됩니다. 굳이 진공펌프를 탈거하지 않아도 됩니다.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할까 합니다.